여러분은 지금 한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여자예요. 뼈하고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몇몇 말. 저 여자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병을 거식증이라고 부릅니다.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랐죠. 저 사진을 보면 저 여자가 왜 밥을 안 먹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저렇게 옷을 벗고 거울에 비춰봅니다. 왜? 혹시 살쪘을까봐. 그 탁 비춰보면 자기가 너무 뚱뚱해요. 그 우리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그렇죠? 다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절자를 보면 빼빼 말라서 36kg밖에 안 나가. 안 나가는데 저 여자 자신은 자기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86kg로 보여. 그래서 아무리 너는 너무 말랐다 그래도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저렇게 뚱뚱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나님은 진실만 믿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님, 하나님이 아닌 그 잡신들은 인간들에게 거짓을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36kg밖에 안 나가는 그 여자가 자기는 86kg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럴 때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쉬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이 지배한다. 잡신이 지배하는 그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도 입신합니다. 그렇죠? 입신하면 아주 이상한 걸 믿고 놀라운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다가 입신 상태가 끝나면 잡신이 또 나가버리면 또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셨으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건 뭘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성경에 따르면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너 체중계를 가져올 테니까 한번 체중을 재봐라. 그러면 이제 체중계를 가져와서 재보니까 36kg 맞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게? 체중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신품 체중계를 지금 금방 나가서 문방구에 가서 사올게. 그래서 신품을 사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장을 뜯고 신품이요. 배터리 집어넣고 이제 처음으로 쓰면 또 38kg 나와. 그러면 저 여자는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흔한 말로 또 뭐라 그래? 꽂혔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꽂혔다. 이런 말 신들렸다. 씌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 인간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 있는 그대로의 나일 때는 누가 내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래 내가 정신이 있을 때 그래서 저 사람은 요즘 와서 정신이 어떻게 든 것 같아 정신 차린 것 같아 그래서 이 정신 또는 제가 부르는 대로 정신님이 들어와 있으면 나는 진실을 믿을 수 있고 진실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이 바뀌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아주 심해지면 이제 어떤 질병이 생기냐면 이것도 일종의 정신 질병인데 다중인격장애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중인격장애, 네, 다중. 다. 다중. 여러 사람이 돼. 다중인격.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갑자기 하고 딱꾹질 한번 탁 하면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려.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남자가 되고 그 자기가 남자야. 그리고 또 하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말을 막 해. 이제 이게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 이 사람은 일본에 가본 일도 없고 일본말 배워본 일도 없어. 그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씌인 거예요. 보시겠죠?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이래서 아주 악령들에 의하여 아주 쉽게 그냥 지배를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씌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다. 그렇죠? 혹은 분노조절 장애다.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해.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리고 무섭고 막. 내가 보면 내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어. 그 통제 불능 조절 장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분노를 조절하고 두려움을 조절하고 이런 조절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잊어버렸네. 예. 네. 그게 바로 뭐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정신력이 약하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정신력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지. 그러면 정신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힘은 뭐예요? 그 본질이. 그게 생기죠. 그 생기는 그러면 그 정신님은 어떤 신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야 그런 힘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조건적인 사랑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뭐를 조건적인 사랑에는 힘이 없으니까 뭐를 시키지 못해요. 감동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칭찬받을 만큼 사랑받을 만큼 다 해드렸으니까 위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무슨 감동을 받아. 나는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받을 자격이 뭐예요? 있다. 그래서 복 줬네. 당연하지 뭐. 그러면 감동이란 건 없어요. 감동이 되면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기쁨이 생길 때는 뭐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무슨 물질? 엔도르핀이 내 세포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네.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엔도르핀이 나왔어요? 내 유전자가 뭐 했어요? 동해서 켜졌어. 왜 동했어요? 힘을 감했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느꼈다. 그 말은 뭐 또 쉬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슴에 와 닿았다. 와 닿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감. 감함은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 즉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느끼면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도 뭐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를 이렇게 잘해주시다니 감, 그 다음에 뭐예요? 동하면 엔도르핀이 생산돼서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거는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감동하잖아요. 뉴스타트는 이 생기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치유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도대체 왜 한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현재 여성들 중에 이런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 숨기고 그렇게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모가 어릴 때부터 뚱뚱하다. 살이 빠져야 이뻐 보이니까. 네? 살이 빠져야 이뻐 보이니까.
그래요. 자, 이런 여성들은, 이렇게 되냐면은, 그 부모가 중요한, 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빠라든가, 또는 유치원에 댕길 때, 같은 유치원생, 쟤는 뚱뚱해서 보기 싫어. 진짜로, 아빠가 또, 넌 왜 이렇게 뚱뚱하냐? 예. 네. 그리고 아빠가 자꾸 어떤 애만 좋아해요? 예, 네, 날씬한 애만 좋아해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얘에게 그 소위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어른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아,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날씬하다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자, 그래서, 그래서 날씬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려. 왜?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까. 요즘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주 아주 극심한 이런 생각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외모 지상주의야. 외모 지상. 일단 외모. 그러니까 알바를 막 해가지고 라면 사 먹는 것도 아끼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뭐 해요? 예, 네. 네. 성형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외모에다가 어떻게 집중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제일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젊은이들 간에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특히 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이유가 바로 가치가 한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외모, 돈, 학벌 뭐 이런 외부적 이 여기에. 너무 우리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 자살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기 같은 인간은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받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 외모나 돈이나 뭐 스펙이나 학벌이나 이걸로 어떻게 그렇게 취급하니까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취급하니까 이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나? 예. 네. 그래서 자기 생각도 그렇게 고착돼 있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판단을 받으니까. 야, 그러면 여러분 체중계를 가져와서 제 머리가 36kg인데 두 번 다 36kg로 나와도 이 체중계 요새 체중계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뭐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에 마비가 오기 시작. 아시겠죠? 세상이 이렇게 돼가. 자, 그만큼, 그러니까, 자,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 나는 외모도 볼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볼 때는 끝내주게 이쁜 연예인인데, 어떻게? 죽어버려? 그렇죠? 왜? 인기가 어떻게?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기야. 그렇게 이쁘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래도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소위 이성적 판단을 초월해버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으니까. 미쳐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점점 떠나고 정신 든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네. 이 악령에 의하여 잡신들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러니까 분노도 조절이 안 되고 두려움도 조절이 조절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가지고 뉴스타트로 잘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뉴스타트를로 정말 인생 전체를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승리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게? 악령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뭐를 이용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시겠죠? 두려움. 두렵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가 두려워? 뚱뚱한 게 두렵단 말이야. 그렇죠? 저도 옛날에 미국서 잘 나가는 의사, 정말 제가 미국에서 돈을 참 잘 벌었어요, 그때. 벌어가지고 막 세상에 벤츠, 그 비싼 벤츠 차를 두 대를 샀다고요. 그 큰 벤츠하고 그 다음에 큰 벤츠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큰 벤츠보다 더 비싸요. 조그만 벤츠가 있어. 그 여기 벤츠 스포츠카야. 그래서 이제 큰 벤츠야 뭐 되게 돈 좀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그건 자주 볼 수 있는 차죠. 길거리에서. 근데 이제 벤츠 스포츠카가 나타났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와우. 와. 막 부러워해요. 벤츠. 그건 일종의 사치품이기 때문에. 차가 뭐 조그만 차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두 사람 딱 타는데. 뭐 짐 실을 것도 없고. 뭐 애들하고 같이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크게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사고 싶어. 그래서 그 두 대를 사고, 그때는 뭐, 아파트 사서, 그 다음 뭐요? 투자야, 투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아파트 투자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막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집도 막 수영장 있죠. 막 캠핑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는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다 가졌던 거예요. 다 산에도 별장 있고, 보트도 샀다니까, 보트. 참 삐까뻔쩍 살았어요, 제가.
근데 왜 요새는 저렇게 이 지하방 안에 살고? 응? 응? 응. 그때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을 이제 우리 집에 초대해서 뭐 최고급 술, 뭐 최고 비싼 양주 가지고 술 먹고 또 우리 보트 사가지고 같이 타고 놀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은 저보다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막 너무 좋아 죽는 거야. 그러면 전 뭐 하는 거예요? 네. 그 재미야. 아시겠죠? 이야, 너 집 좋네. 바다가 쫙 보이고. 네. 그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이야, 그 행복한 맛을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돈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응.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와, 벤츠, 뭐, 스포츠카 타고, 이제 댕기면서, 그러면서, 이야, 내가 만약, 응? 만약 갑자기 경제 사정이 나빠져가지고 이 벤츠를 어떻게 못 타고 댕기는 그런 경우가 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게 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미친 소리까지 했나고 하면 참 개소리를 했죠. 예, 무슨 소리까지 했냐면 그만큼 정신이 어떻게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생각하면 그 정신 나간 소리야. 아시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친구들하고 술이 그나하게 취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막 내 벤츠 자기들은 뭐 벤츠 한 대도 못 샀어 아직. 내가 말이야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져가지고 내가 중고차나 끌고 댕길 지경이 되면 난 안 살아 죽어버리지.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그 말을 할 그 당시는 그게 진짜 한 말이었어.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아, 중고차 타고 쪽팔리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친구들보다 어떻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팍! 이러니까 살 맛이 나는 거지. 그 말은 내가 니네들보다 더 싼 차를 타고 댕기는 때가 오면 내가 살아 죽어.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결국 뭐예요? 내가 니네들보다 어떻게 잘한다 이거야. 잘하고 돈 많아. 이것이 가장 잘났고 돈 많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여자가 두려워한 건 뭘까요? 내가 살찌면 큰일이야. 그렇죠? 살찌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없어진다고 생각했고 이상구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이상구의 가치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만약 그런 때가 오면 그게 큰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싹 들어. 그 만약 네가 돈을 못 벌고 그러면 돈 못 버는 때는 언제 어느 때까? 그게 암이야. 이상구. 네가 만약 암에 걸린다. 너는 이렇게 열심히 돈 못 벌까? 맞아. 아무리 못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 게 내가 하는 생각 아니야. 아시겠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악령이 어떻게 이상구. 너 속에 지금 암이 있을 줄 누가 아냐? 말이야. 벤츠 타고 가면서 암 배도 안 만져보고. 네. 옛날 같아서는 내가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가능성 있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탁 이 악령한테 탁 걸리면 여러분 좀 바쁘지 않고 한가한 시간이 탁 있으면 그때는 즉각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암 있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서서히 암 공포증, 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암 공포증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야. 무엇에 대한 두려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잘났고 그다음에 뭐예요? 돈 잘 벌고 그것이 나에게 없어지면 나는 문 닫고 예 네. 이런 거 돈도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악령은 여러분에게 맨 첫 단계로 어떻게 첫 단계로 중요한 것을 엉뚱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이 여자의 경우에는 몸매 다른 수많은 여성들 여러분 서울 가면 그런 여성들 말할 젊은 여성들 이렇게 보면 참 이뻐요 이뻐 이 정도면 충분히 뭐예요 이뻐 근데 자기 자신들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 예 네. 그걸만 저도 봤다 하면 뭐예요 예 네. 네. 공사할 때가 많아 예 네. 그래서 돈을 그냥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자꾸 성형외과 갖다 바친다니까 예 네. 주위에서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참 그 정도면 괜찮은 이쁜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로서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뇌 안에서 이 CCK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콜레시스토카인인 이 CCK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CCK가 생산이 안 되면 모든 것에 불만스러운 사람이 돼버려요. 만족이 안 돼. 응?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유전자 꺼진다는 그 현상이 참으로 나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가 타고, 요즘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11년 된 기아 소렌토예요. 아시겠죠? 요즘 저거
중고차로 팔면 얼마나 받겠어? 500만 원. 500만 원. 네. 그럼 난 죽어야지. 응? 아니, 500만 원밖에 안 가요? 내가 저거 3천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500만 원 못 받아요. 근데도, 어? 근데 참 잘 나가고, 참 잘 나가고, 만족해. 지금 뭐 차 바꿀 돈이 없어서 차를 안 바꾸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소렌토에 만족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요?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그 인간이란 것은 어떤 영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고방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 오늘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한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너무 뭐 돈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 막 돈을 막 벌고 막 잘 벌고 막 계속 승진하고 하다가 이제 이혼을 당했다고요. 이혼을 당했는데 당해가지고 이제 그 그래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그 엄마가 키웠는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제 합치고 싶었어. 그래서 그 이제 부인한테 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합치자. 그래서 합쳤대요. 합쳤다가 또 부인이 난 도저히 당신하고 이렇게 뭐 돈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혼했다가 그래서 이제 재결합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됐어. 교회에 댕기다 그 집사님 한 분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극구 말리시더래. 예, 네, 말리시더래요. 그리고 재혼하지 말고 가능하면 다시 옛날 부인하고 다시 합치라. 혼자 살고 있다는 게 다시 합치라.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재혼은 가시밭길이라 그러더래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가시밭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재혼 안 해본 잘 몰라요. 재혼 안 해보면 그거 모르죠, 뭐. 아주 그 전혀 예상하지 않는 문제들이 엉뚱한 데서 불고 터져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가시밭길이라도
어? 어? 참 제가 참 제 아내를 괜찮은 여자야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장점 중에 훌륭한 장점 중에 하나가 차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예, 참 기특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한번 간을 보려고, 우리 차 참 잘 나가지.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우리 소렌토 참 좋아, 나는. 그럼 좀, 휴. 그 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럼 왜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없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게 하나도 뭐예요? 겁나지가 않아요. 왜?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이상구라는 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잃어버리면, 큰일이지. 무슨 살맛으로 살 거야. 벤츠도 못 타고 사는데. 세상에. 그 미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나를 내가 볼 때 전혀 미친 게 아니지만은, 지금의 내가 그 당시에 이상구를 뒤돌아보면, 그 자식은 뭐요? 미쳤어. 아시겠죠? 그렇게 인간은 어떤 영적 세력을 받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제가 신경질을 얼마나 잘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신경질이 잘 안 나. 우리 집 사람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도, 꼭 옛날에 나갔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어떤 놀라운 뭐예요? 영적 체험을 해야만 그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자. 우리 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돈보다, 벤츠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비싼 차, 고급 차를 타고 댕길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뭐요? 그 눈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인정을. 그러면, 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돈과 그런 게 훨씬 덜 중요해져 버렸을까요?
뭐가 중요해졌어? 그거 그게 덜 중요해지려면 그게 덜 중요해지려면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져야만 그게 덜 중요해요. 아시겠죠? 응.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 아가씨도 이 몸매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령이 너의 가치는, 너라는 인간의 가치는 몸매야. 왜? 그 악령의 같은 악령을 받은 같은 주위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아, 쟤는 날씬하다. 누구누구 영화배우 탈런트 누구는 너무 날씬해. 예? 뭐,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뭐 얘기하면 다이어트 얘기, 뭐 요즘 너 빠졌구나, 좋겠다. 저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게 된다는 말은 무엇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이야. 생명. 자, 생명은 뭐냐? 자,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 인간의 삶에서 몸매가 제일 중요하다,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벤츠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제일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뭐만 줄 뿐이에요? 스트레스만 줄 뿐이야. 네.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더 큰 아파트 평수에 살면 그러면 나는 꿀리고 그런 돈이 재산이나 그런 자차나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평생 남아 있는 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불행하고 가지게 되면 잃어버릴까봐. 엠 두려운 거.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자, 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요게 진리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것이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뭐냐? 그거를 알아야 돼. 그것은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진리란 뭐냐?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야. 이거를 탁 깨닫고 이제 와 나는 이제 뭐를 가졌어요? 진리를 가졌어. 진리를. 응. 진리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암 공포증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소식을 들어요. 누구누구가 암 걸렸대. 그러면 그 소식이 참 좋은 소식으로 들리더라고. 왜? 내가 나한테 올 암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갔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1%라도 줄었구나. 얼마나 진짜 참. 그런데 아마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확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암에 대한 두려움, 공포증도 완전히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암이 낫다는 말이 제일 행복한 소식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암이 낫다 그러면 그 사람 암이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래서 별로 기뻐해 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그것 참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주의고 그것이 정말로 운. 그 사람이 그 나쁜 운이 나한테로 올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전혀 이게 진실이 아닌 그런 거짓을 악령이 자꾸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아닌 믿음이죠. 그게 들어오면 하기야 어제부터 소화가 잘 안 돼. 혹시 무야미 아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서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 순간에 유전자들이 어떻게 팍팍팍 꺼져버리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암에 현재 안 걸렸더라도 어떻게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악령들이 쫙 증가시켜. 이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우리의 그 우리가 어느 쪽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 공포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 밤에도 두려워요. 불만 탁 끄고 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 뭐 검사를 해봐 한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검사를 해봐. 그래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하게? 그 검사가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괜찮아. 그런데 아마 그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란 걸 한없이 굴러가. 아시겠죠? 네.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의사 선생님 검사를 해보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했냐? 그 무슨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해봐야지. 이러면 또 그날부터 뭐예요? 또 그 작은 병원 그 의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왜 영적 그 잡신들이 내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안심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정말 이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잠도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큰일 났어요. 이래 봬도 의사인데. 의사가 뭐 정신과 의사 찾아오고 내가 지금 암 공포증에 걸렸다. 만약에도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리고 의사, 정신과 의사가 뭐 약을 줘서 내가 그 암 공포증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안정제 줘가지고 뇌를 억제시켜가지고 조금 덜 두렵게 해줄 뿐이지. 그 뿌리를 뽑아주지는 뭐예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러한 공포증을 중에 뿌리를 뽑아줘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사망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 악령이 들어와서 나에게 자꾸 두려움을 또 주고 하는데 그 악령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뭐밖에 없어요? 정신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막 그런 식으로만 밀어붙여봐야 사실 믿음이 잘 안 가요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딱 하니까 어떻게? 그렇죠. 조건적인 하나님이 잘 안 돼 못해 이거는 어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지금 거식증이란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사랑은 뭐구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만이 제일 중요하다. 그분은 내 몸에 상관없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영명, 영생,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구나. 네. 이거를 정말로 내가 어떻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몸매는 덜 중요한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뭐가 해결이 돼요? 내가 살이 조금 쪘다고 해서 그렇게 두렵지는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저도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한국에 계셨던 장모님이 이제 우남 동료 외동 딸을 저한테 시집 보내놓고 맨날 걱정할 거 아니에요. 옛날 어머니는 걱정이 발자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해지면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무당들은 어떻게? 9월달이 되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0만 원 내라. 그러면 내가 부적을 써주면 그거를 근데 장모님이 제일 자기 딸 팔자는 누구한테 딸려 있는 건데 이 사회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청량리 뒷골목 어디에 있는 점쟁이가 미국의 최신 첨단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를 위하여 시뻘건 글자로 그런 걸 써서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심하다. 그냥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공포증, 그러니까 공포조절장애 걸리면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거를 뭐 또 이런 걸 보내셨어? 하고 찢으려고 하는 순간 악령이 뭐라 그래요? 안 걸린다, 찢으면. 찢으면 안 걸려. 안 찍고 암 안 걸리는 게 낫지. 혹시 뭐예요? 찢어서 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 무신론자 이상구가, 그 똑똑한 이상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을까? 그 악령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웃겨. 그렇죠?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옛날에 내가 웃어야지. 웃을 줄 몰랐던 사람이 내가 이제 웃을 줄 알아야지. 웃는 거를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거울을 앞에 놓고 탁 웃는데 어떤 놈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누구야? 나야. 내 속에 있는 악령이야. 정신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산 거야. 웃는 연습을 해. 자, 네가 변해야지. 그래서 내가 정신님을 탁 붙잡아서 변해야지. 그래서 그래 내가 웃어야지. 연습해야지. 그런데 그 연습
연습하고 변화하고 싶은 나를 변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꽉 속에서 붙들고 있는 놈이 악령이 나 웃는 연습을 포기시키려고 뭐라 그래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때 이상하네. 나는 웃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나를 웃지 뭐요? 못하게 한 그때 이상구는 중2 때 내 속에 한 인간 속에 두 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지. 그 사람은. 네. 내가 두 사람이네. 아니야, 나는 변해야 돼. 웃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웃기로 결심을 한 상구가 있고, 근데 그 결심대로 어떻게 내가 웃는 연습을 하려고 애를 쓰고 다 하니까 또 하는 소리가 들려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나는 소리.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거부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끄러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네? 담임 선생님이 부반장을 시켜줘도 어떻게 덜덜 떨고 못하겠다 하던 이상구가 이제는 온 방송에 나가가지고 전 국민이 막, 네? 이런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변화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선택. 누구도 그 선택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라는 그 음성은 항상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내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안 되는데.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이다. 그 생각대로 한번 강력하게 선택해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부적을 이 지갑 안에 넣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내가 나를 보니까 이 자식이 이제 맛이 완전히 갔어. 그 암 걸릴까 봐 무서워 가지고 부적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지도 못하고. 와,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때 이제 딱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해져서 버렸을까? 아니, 그 점쟁이, 그 청량리 뒷골목 어디서 보내준 그 부적을 내 지갑 안에 놓고 이 최고급 벤츠에다가 최첨단 병원을 댕기면서 이거 웃겨!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그런데 그래도 암 안 걸리는 편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희한한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것은 내가 완전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악령의 잡신들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는 제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저도 정신과, 의과대학 다니면서 정신과 이런 거 다 같이 배우거든요. 소아과도 배우고 다 배워서 우리가 나중에 선택하는 건데. 정신과도 배워봤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한테 간다고 해서 이게 낫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의사들이 잘 알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몰랐어?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너무 그 부적을 지갑에 넣어댕긴다는 사실부터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이게 뭐냐? 이걸로부터 나는 지금 해방이, 어떻게?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런 걸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그 믿기 싫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인가? 그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 그래도 이 부적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제 그러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응? 그런 공포심으로부터 해방할 수만, 그 하나님이 그걸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도 믿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있다면은 나는 믿겠다. 이제 이까지 제가 양보를 한 상태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나는 믿겠다. 이렇게 됐는데, 예. 네. 근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도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그거는 각자들의 뭐예요? 선택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들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돼서도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또 암담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아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 아!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뭐요? 치고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할 거 아니냐. 그리고 없다면은 뭐요? 답이 없을 거고. 그게 제일 뭐요? 정확한 길인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1대1로 만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일생일대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연세대학 댕길 때 저 잘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고, 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우리 동기생들을 비웃고 어느 폭력으로 모욕감을 주고 그랬는지 저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지갑 속에 부적이 있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이거 너무 뭐예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30분 동안 제가 기다리겠는데 30분 안에 있으면 있다는 증거를 저한테 확실히 보여주면 저는 올인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기도 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쵸?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몰아넣은 거예요, 어디로? 코너로 팍 몰아넣은 거예요. 대답 없으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렇죠?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30분을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없구나. 아주 실망이 팍. 그때 제가 성경책을, 누가 성경책을 갖다 놔서 그거를 책상에 놓고 성경책 위에 이제 손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말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면 이 성경책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연세대학 댕길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들 와서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믿는 책인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답 없어. 이야, 그래서 혼자서 어떤 생각?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거? 이 부족의 힘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고 계속 공포증에 시달려야 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착잡한 심정으로 성경책을 탁 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랬는데 성경책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950살을 살고 죽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옛날에 고3 때, 고3 때 저하고 입시 공부를 같이 하던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 자식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한 달 후에 나타난데 이 자식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서 나타난 거야. 통일교인이 됐어.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뭐가 진리인데? 성경을 탁 냅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게 진리라고? 너희들 이상해졌네? 진리가 어떤 건지 보자. 탁 폈을 때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 야, 너 이거 믿어? 사람이 어디 950년을 살아? 그러면서 북찢어가지고 어떻게? 쓰레기통 쳐서 너 이제 미쳤구나. 꺼져. 그랬는데 제가 그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성경을 탁 폈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랍냐? 성경이 놀라운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놀라워. 왜 그러냐? 그때는 어떻게 그 말 보자마자 웃기지 마. 북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은 이상구야. 그 이상구가 지금은 그래서 같은 성경절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 그때 그 시대 노아라는 사람은 950년을 살았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 나 이상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상구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완전히 변한 거야. 옛날엔 웃기지 마, 이게. 옛날엔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나 중고차 타고 댕길, 어? 소렌토 같은 거 500만원짜리 타고 댕길 바에는 뭐예요? 죽어버린다는 그 시대. 더 이상 그거 나가 아니야. 내가 뭐라고? 그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좀 더 뭐예요? 중립적이 됐죠. 그렇죠. 그 중립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극좌파하다가 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중도파가 된 거야. 뭐 안철수파인가요? 자, 그 변한 것만 해도 뭐예요? 이 놀라운 변화야. 와, 하나님이 아니면 그랬던 나를 이런 나로 변화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 믿는 놈들을 말이야 막 비하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랬던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산 거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어. 자, 이제 내가 있지? 와, 그렇습니다 하고 막 와,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갑 안에 있는 부적 생각이 번쩍 떠오르더라. 지갑 다 꺼내가지고 쓰레기통 부적을 쓰레기통에 쳐넣냐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 결국 부적이 쓰레기통으로 들어 그 악령이 주는 부적이 쓰레기통 들어 그 순간부터 암 공포증 날아가 버려서 다시 됐어. 내가 그렇게 기독학생의 학생들을 그렇게 모독하고 비웃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걸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믿게 되고 그때부터 뭐예요? 확 변해버렸다니까. 이제 뭐 중고차 차고 다니면 죽는다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벤츠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은 거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남는 돈 있으면 고려해 보시더라고. 제가 절대 거절은
안 할 테니까. 그러나 안 타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유전자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의 문제는 이 진리,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딱 깨닫고 받아들이시면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되어 있다.